예, 말씀하시죠. 테크TV 윤도문이라고 합니다.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이름을 앞세워 뭐 조국 당이다, 후경영 씨와 동일시하며 정치 후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정치 후진국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졌는데,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인데,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정권의 황태자가, 또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검찰 정권의 기획자 한동훈 씨가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한동훈 씨는 그런 헛소리를 그만하고, 그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,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.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. 조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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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국!